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돌곰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방탄소년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드디어 다이너마이트가 발매가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처음 듣고 몇 번이나 다시 처음부터 돌려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한 10번 이상은 돌려봤는데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렸던 방탄소년단이 지난 21일 새 디지털 싱글 다이너마이트를 전세계에 동시에 발매했습니다. 이번 곡은 밝고 경쾌한 분위기의 디스코팝 장르입니다. 팬들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를 가득 담았는데요. 코로나19 사태가 야기한 무력감과 허탈감을 이겨낼 돌파구로서 방탄소년단은 데뷔 이래 처음으로 영어로 곡을 소화하는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전 세계의 반응이 어떨지 여러분들 다들 짐작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한마디로 전 세계가 당연히 난리가 났습니다. 자, 슈가는 이날 다이너마이트 발매 전에 오전 유튜브를 통한 미디어 간담회에서 힘든 때지만 각자 할 수 있는 것을 하자는 메시지를 담았다면서 달리다가 넘어진 듯한 기분이 드는 요즘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바치는 곡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지는 환하게 불을 밝힐 것이라는 메시지를 가사에 담았다면서 이 곡을 듣고 힘을 냈으면 해요. 방탄소년단이 지금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이너마이트는 조나스 브라더스의 What a Man Gotta Do, 헤일리 스타인펠드의 I Love You를 만든 뮤지션 데이비드 스튜어트, 제시카 아군바르가 작사 작곡에 참여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신곡은 지난 2월 공개한 정규 4집 Map of the Soul 7 이후 6개월 만입니다. 지난달 일본에서 신곡 Stay Gold가 포함된 일본 정규 4집 Map of the Soul 7 더 전이를 발매하기는 했지만 현지에 초점에 맞춰졌던 앨범인데요. 이번 다이너마이트는 국제 무대를 겨냥한 곡이라는 점에서 큰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음원 발매 시간이 그간 관례처럼 여겨온 금요일 오후 6시가 아닌 금요일 오후 1시라는 점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이 시간대에 신곡을 공개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21일 자정인데 글로벌 시장을 제대로 겨냥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노래 자체도 현지에서 좀 더 선호하는 영어 싱글입니다. 자막을 보기 싫어 해외 영화보다 국내 영화를 선호하는 미국 대중들은 노래 역시 해외 노래보다 자국 노래를 선호합니다. 그간 미국 내 팬덤 아미에 의해 주로 소비되던 방탄소년단의 한국어 노래보다 이번 새 싱글이 라디오 등을 비롯 현지 매체에서 방송되는 데 더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는 이유입니다. 방탄소년단은 음원 판매량, 음원 스트리밍에 비해 방송 횟수인 에어플레이가 약해 핫 100순위에서 불리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이에 따라 방탄소년단이 다이너마이트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거둘 성과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방탄소년단은 전작 Map of the Soul 7의 타이틀곡인 On으로 해당 차트에 4위를 기록하면서 K-POP 그룹 최고 기록을 썼습니다. 이 차트 K-POP 가수 최고의 성적은 지난 2012년 가수 싸이씨가 강남스타일로 세운 2위였습니다. 아, 정말 이번에 핫100에서 1위 갔으면 좋겠습니다. 슈가는 기대하는 차트 성적에 대해서 저도 궁금하다라고 운을 뗐는데요. 좋은 성적이 나오면 너무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이겠죠. 그런데 특정 성과를 목표로 삼기보다는 팬분들의 사랑과 관심에 보답하기 위해 늘 최선을 다하는 게 최선이지 않을까라고 여겼습니다. 특히 이번 싱글에 대해 성적보다 특별한 목표를 갖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모두가 지쳐있는 시기에 힘을 들이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곡이라면서 노래를 듣고 많은 분들이 힘을 내고 위안을 받는 게 목표라는 이야기입니다. 뷔는 영어 가사로 다이너마이트를 발매한 것과 관련해 이 곡을 처음 받았을 때 모든 멤버들이 다 좋아했어요. 가이드의 영어 가사가 멜로디에 잘 붙어 새로운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영어로 부르는 것이 더 어울린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데뷔 7주년을 맞은 방탄소년단은 정규 4집 Map of the Soul 7에서 시련과 상처, 두려움 등등 자신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노래로 표현했습니다. 보여주고 싶은 나와 외면하고 싶은 나를 받아들이고 온전한 나를 찾은 방탄소년단이 다이너마이트에 담은 메시지는 바로 행복과 자신감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과 자신감은 지금 모두에게 필요한 에너지의 원천입니다. 다이너마이트는 앨범을 낼 때마다 자신들의 이야기로 세계인으로부터 공감을 이끌어내는 방탄소년단이 모두에게 선사하는 힐링송입니다. 소속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자신들이 가장 잘하고 좋아하는 일인 춤과 노래로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것,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서 방탄소년단 스스로도 행복을 찾게 된다는 선순환의 고리를 엿볼 수 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여기에 힘든 상황이지만 각자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자, 춤과 노래를 통해 자유와 행복을 찾자라는 메시지까지 담은 또 하나의 방탄소년단
시간 만에 음악이 탄생했다라고 부연했습니다. 가사는 소소한 일상의 순간순간을 통해 삶의 소중함과 인생의 특별함을 이야기합니다. 그 무엇도 계획대로 되지 않고 시간이 멈춰버린 것만 같으며 큰 소리로 웃어본 게 언제인지 아득하고 누군가의 힘찬 응원을 바라는 마치 달리다가 넘어진 것 같은 기분을 느끼는 모든 이들에게 바치는 곡이라는 설명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에게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다이너마이트는 발매 계획이 없던 곡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앨범 단위로 곡을 내는 방탄소년단은 디지털 싱글은 정말 이례적입니다. RM은 다이너마이트는 듣자마자 무척 신났어요. 저희가 시도하고 싶었던 살짝 무게가 덜하고 생각 없이 신나는 곡이라 기분이 좋았어요 라면서 정국이가 이야기를 했지만 춤을 추면서 노래 작업을 하던 와중에 팬들과 빨리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상황이 상황인 만큼 빨리 에너지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로는 파격적인 싱글을 내보자는 생각이 들었죠 라며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간 시도하지 않았던 디지털 싱글 발매는 자신들에게 모험이자 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곡이 갖고 있는 처음 상태의 매력을 살리기 위해 영어로 가사를 선택한 것도 모험이죠. 이런 두 가지 시도로 인해 떨리고 긴장이 많이 됩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뷔는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잖아요. 평소 노래와 춤에 대한 열정을 자신있게 말할 수 있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음악과 퍼포먼스를 통해 위로와 감동을 주고 싶다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모여서 다이너마이트라는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됐죠. 앞으로 유연한 사고를 갖기로 했어요. 많은 분들에게 행복과 활력을 드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10월 11일과 11일 서울에서 BTS 맵 오브 더 소울 7을 온라인 스트리밍과 오프라인 공연으로 동시에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이 공연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떠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지 관심입니다. 아울러 이 콘서트에 맞춰 새 앨범도 발매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뷔는 새 앨범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앨범도 그랬지만 이번에는 방탄소년단의 향기가 완전히 묻어나는 앨범이랑 컨텐츠가 나올 것 같다라고 귀띔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4월 새 월드 투어를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BTS 맵 오브 더 소울 투어 일정을 전면 재조정했습니다. 대신 지난 6월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 라이브 공연인 방방콘터 라이브를 열어 팬들과 교감했습니다. 그리고 방방콘터 라이브는 총 107개 지역에서 시청을 했는데요. 동시에 최대 접속자 수는 기네스 세계 신기록인 75만 6,600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언택트 공연에 새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도 얻었습니다. 슈가는 코로나19로 월드 투어를 재수정하기로 했을 때 솔직히 무기력, 무력함을 느끼고 갑갑한 마음이 많이 들었다라고 털어놓았습니다.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일이기도 하고 처음 겪은 상황이기도 했죠. 저희끼리는 달리다가 넘어진 느낌이 든다고 이야기했죠 라고 말했습니다. 슈가는 아쉬움을 덜기 위해 온라인 콘서트로 느낀 게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있어야 할 곳은 무대 위이고 노래를 부르거나 춤추는 모습이 본 모습이 아닌가 생각도 했죠. 관객들이 하나 돼 소통이 되는 것에 굉장한 행복감을 느꼈어요.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할 수 있음을 깨달았죠. 저희들이 힘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물리적으로 만날 수 없지만 아미들과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위안과 힘이 됐어요 라고 전했습니다. 최근 방탄소년단은 케이블 음악 채널 엠넷의 보이그룹 결성 프로젝트인 아이랜드에 출연하면서도 화제가 됐었죠. 아이랜드는 빅히트와 대중문화계의 큰 손인 CJ ENM이 뭉친 레이블 빌리프 랩이 론칭한 프로젝트입니다. 제이홉은 촬영 현장을 찾아 연습생 공간을 살펴보면서 과거 저희의 연습생 시절이 떠올라 감회가 새로웠다 라면서 최선을 다하더라도 과연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지 생각하는 불안한 연습생들의 마음을 잘 알아 응원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연습생 친구들을 보면서 배우고 느낀 것이 많아요. 저희도 초심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라고 다짐했습니다. 정국도 후배들의 고민을 듣고 저희도 다르지 않다는 공감을 했어요.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뭉클하기도 했죠 라면서 그런데 고민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것보다 본인을 사랑하고 자신감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지치고 힘든 순간들이 있을 거지만 그런 경험들이 본인을 성장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응원했습니다. 모두가 힘들어하는 코로나19로 인해 방탄소년단 멤버들도 당황스러워했지만 이들 역시 이번을 계기로 한층 더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RM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화가 나고 무력감도 들고 당혹스러웠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여러 감정들이 역과된 잔여물들이 가라앉고 지금에 대해 생각하고 앞까지 내다볼 수가 있게 됐죠. 음악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할 기회가 됐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이너마이트는 힘든 상황을 돌파해줄 한 줄기 빛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작했죠. 저희는 이 곡을 재충전 프로젝트라고 부르기도 해요 라고 전했습니다. 지민은 세계적으로 힘든 시기에 무대에 굉장히 서고 싶고 팬들과 만나 소통하고 싶은데 코로나19로 인해 허탈하고 무력감이 정말 크게 느껴졌죠. 다이너마이트는 그걸 헤쳐나갈 돌파구가 되었고 그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에 새로운 시도와 기회가 생겼다라며 긍정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31일 열리는 2020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에서 다이너마이트의 첫 무대를 펼치게 됩니다. 이 무대에 앞서 22일과 24일에는 각각 MTV 프레시 아웃 라이브와 NBC 인기 토크쇼, 투데이 쇼 등등 미국 유명 방송과 인터뷰가 공개가 됩니다. 이 점 반드시 참고해 주시고요. 또한 방탄소년단이 신곡 발매를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유명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서는 방탄소년단이 싹 장악을 해버렸습니다. 우선 1위에는 방탄 다이너마이트가 올랐으며 3위에는 방탄 컴백, 4위에는 작은 것들을 위한 시, 11위에는 방탄소년단 다이너마이트, 12위가 다이너마이트, 13위 방탄, 17위 페이클러브, 18위 방탄 다이너마이트 가사, 19위에 방탄소년단까지. 와, 정말 총 20개의 순위 중 방탄소년단 관련 키워드가 9개나 포진하며 방탄의 컴백 소식을 본격적으로 알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팬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기다렸다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방탄소년단이 레트로 감성이 가득 담긴 디지털 싱글 다이너마이트 뮤직비디오를 공개하면서 전 세계 팬들로부터 아주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21일 오후 1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이너마이트의 뮤직비디오를 공개를 했습니다. 멜로디와 가사의 흥겨운 분위기를 살려 시작부터 끝까지 밝고 활기찬 분위기를 발산하는 이번 뮤직비디오는 다채로운 색감을 활용한 배경과 레트로 컨셉의 소품 및 의상, 헤어스타일 등이 특징입니다. 다이너마이트 뮤직비디오는 모였다가 흩어지는 방탄소년단의 모습으로 시작해 각기 다른 공간에서 자신만의 멋과 개성을 표현하는 멤버들의 모습을 차례대로 보여줍니다. 방탄소년단은 방 안, 도넛 가게, 레트로숍, 농구 코트, 화려한 무대, 들판 등등 다양한 공간을 오가며 역동적인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현란한 군무는 물론 즉흥 안무, 솔로와 유닛 퍼포먼스까지 풍성한 볼거리를 자랑했습니다. 멤버들은 진지한 눈빛으로 카리스마를 뿜어내다가도 장난기 넘치는 표정으로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저는 이 노래 딱 듣자마자 아, 끝장이구나. 아, 끝났다. 정말 강타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후반부에 눈부신 컬러 파우더가 하늘 위로 치솟는 장면은 정말 압권이었는데요. 들판 위에서 유쾌하게 안무를 선보이는 방탄소년단의 모습과 잘 어우러져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또한 이번 신곡 다이너마이트의 오피셜 뮤직비디오가 공개한 지 1시간 만에 1780만 뮤직비디오를 달성했으며 좋아요는 188만 좋아요를 달성했습니다. 현재도 조회수는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과연 이번엔 어떤 기록을 세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같은 날 오후 6시 40분 기준에는 4천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인기 급상승 동영상 1위로 올라섰고 다시 방탄소년단의 시대를 화려하게 열었습니다. 방탄소년단 정말 자랑스럽고 응원합니다.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